OSEN 이상학 기자 점거, 신선한 외인 투수 듀오, NC의 선택이다. NC는 27일 마지막 남은 외국인 투수로 대만 좌완 왕웨이중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총액 90만 달러 조건.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우완 로건 베렛을 총액 80만 달러에 영입한 데 이어 외인 투수 조각을 맞췄다. 왕웨이중 베렛 원투펀치로 대권에 도전한다. NC는 지난해 베렛을 영입하며 기존 외인 투수 에릭 테커, 제프 맨십과 재계약 포기를 선언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테커는 NC의 1군 진입 첫 해였던 2013년부터 5년을 함께한 검증된 선수였고, 맨십도 180만 달러로 최고 몸값을 자랑한 전직 메이저리그 투수였다. 테커는 지난해 26경기에서 160과 3분의 1 이닝을 던지며 12승 7패 평균 자책점 3.41을 기록했다. 맨십은 21경기에서 112와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며 12승 4패 평균 자책점 3.67. 퀄리티 스타트는 테커가 15번, 맨십이 12번 있었다. 24승 QS 27번을 합작하며 기본치를 했다. 두 자릿수 승수가 가능한 투수들이었다. 하지만 NC는 과감하게 해커 맨시 원투펀치를 포기했다. 외인 투수 선발 키워드를 0&4로 정했다. 젊고 신선한 투수들로 젊은 선수 육성 기조에 맞춰 움직였다. 그 결과 우완 베렛, 좌완 왕웨이중이 선택을 받았다. 테커 맨십과 비교하면 몸값이 싸지만 젊고 건강한 점에 초점을 맞췄다. 왕웨이중은 25세, 베렛은 28세로 두 선수 모두 20대 중후반의 젊은 투수들이다. 35세 테커, 33세 맨십보다 젊다. 테커가 최근 몇 년간 팔꿈치, 발목 등 크고 작은 부상으로 내구성에 물음표가 붙었고, 맨십은 지난해 팔꿈치 통증으로 두 달을 쉬었다. NC가 두 선수를 포기한 결정적 배경이었다. 몸값은 테커 맨십보다 떨어진다. 지난해 테커 맨십 듀오의 몸값 총액은 280만 달러. 하지만 왕웨이중 베렛은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 총액 170만 달러. 10개 팀 중 외인 투수 2명 모두 몸값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팀은 한화밖에 없었다.